자, 이번 시간에는 제 연구에 관한 것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비얼 퓨얼셀, 미생물 연료전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했던 것을 그중에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 이제 논문을 이제 발표하니까 많은 그 외국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제 밑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올수 없느냐 이제 문의하는 뭐 문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이 방문에 논문을 심사해 달라는 부탁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문을 심사했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 이 미생물 연료전지에 관한 이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이 실용화를 향한 이 돌파구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실용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피스처리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 피스처리장에 이제 들어가는 전기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해요. 서울 시내만 해도 1년에 1조 원 이상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전극에 붙어있는 미생물의 전자현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뭐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든다면은 환경적으로 이제 환경 친화적이다, environmentally friendly, 뭐 friendly 대신에 뭐 benign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환경 친화적인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싶어요. sustainable 한 거하고 carbon neutral 한 거를 들고 싶습니다. sustainable 하다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에너지원이 재생이 돼서 계속 사용 가능한 것이죠. carbon neutral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탄소 수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수입과 이제 지출이 동일하다는 것이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제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상당히 유명한 얘기인데 2013년인데 이게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한 것이 몇년 전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이제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소모하는 에너지 중에서 화석 연료가 87% 최소 80만 지금 아무리 이제 대체 에너지가 개발했다 해도 85% 이상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제 큰 이슈가 있는데 연료가 이제 위기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는 재생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이 아니고 넌 서스테이너블입니다. 언젠가는 다 소모되게 마련입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바이오 웨이스트 디스포절이 문제가 아주 커요. 웨이스트 디스포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폐수 이런 거를 폐기물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와 환경 문제 그리고 또물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이런 거를 어디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answer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놓고요. The answer may be found in our planet's smallest creatures. 그것이 이제 박테리아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이제 우리 행성에 아주 가장 작은 그 생명체에 서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비얼 퓨얼셀이죠. 그렇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연료 전지를 이제 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이런 복습 겸 보시면은 이렇게 미생물 연료전지는 일반 연료전지하고 개념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기학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건데 애노드 캐소드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세퍼레이터 이게 멤브레인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거 있어도 되고 상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실용화를 시키고자 할 때는 경제성을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게 좋죠. 멤브레인이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전극 물질도 비싸고 미생물은 공짜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폐수에 있는 미생물을 그냥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안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 애노드에 미생물을 이제 입혀놓고 표면에다가 그다음에 기질을 집어넣어서 기질이라는 것은 폐수 중에 있는 유기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생물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자기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때 이제 발생하는 CO2는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고요. 양성자는 이렇게 캐스트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가 나오는 것은 여기 전극으로 이동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캐소드에 가서 양성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공급되는 산소가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개념적인 이제 그림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 챌린지, 그죠?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떤 도전이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미생물 연료 전지할 때 초창기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브루스 로간이라는 사람이 쓴요 미생물 연료 전지라는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의 도시가 있어요. 뭐 소도시가 되겠죠. 근데 1인당 하루에 약 5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을 사용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죠. 뭐 우리가 샤워하고 그죠? 뭐 세수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음식을 조리할 때 쓰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쓰기도 하고 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는 평균 COD가 약 300ppm 정도 이제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1g COD당 약 14.7kJ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 전력 밀도가 요 계산은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2.6메가와트가 얻어집니다. 여기 필수 중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100% 전기로 바꿀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아마 이 정도 근접할 거예요. 가정에서 1.5킬로와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초, 그러니까 100을 1000을 곱하면 1500와트를 쓰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실은. 그럴 때 이제 2.6메가와트를 1.6킬로와트로 나누면은 17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1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배출되는 이 PS 중에 유기물만 활용해도 1700 가정에 충분히 쓸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적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미생물 연료 전지 가능성이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지금까지 1999년에 처음 전기 활성 미생물이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제 연료 전지 성능, 즉 파워 덴시티를 한번 쭉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보면은 여기 처음에는요. 요게 이제 y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한 칸이 올라갈 때마다 10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 10배, 이건 100배, 1000배, 만 배, 10만 배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파워 덴시티가 증가하다가 이게 거의 지금은요. 10제곱미터당 10와트가 채안 됩니다. 그죠? 상당히 지금 정체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어디 나왔냐면 이게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리뷰에 나온 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브레이크 스루가 필요하죠. 그죠? 브레이크 스루 is needed.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 또 본인들이 또 연구를 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왜냐? 더 이상 해도 아무리 해도 파워 덴시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지금은 약간 뜸한 약간 정체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은가. 즉, 돌파구만 찾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저는 어떤, 저희 백그라운드는 미생물이 아닙니다. 전혀 미생물을 저는 할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이제 자연계열로 들어갔어요. 지금 말하면 학부 이제 시스템이랑 비슷합니다.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과를 정하는데, 제가 1학년 때이저 자연과학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들었거든요. 1년 코스. 세 과목을 이제 듣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리하고 화학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과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생물하고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해서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미생물을 이용한 전기화학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됩니다. 여러분, 하니까 돼요. 하니까 되고, 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백그라운드는 화학이기 때문에, 또 전기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요 미생물 연료전지를 일반 미생물을 전공한 분들이나 아니면 환경과학을 전공한 분들과는 달리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제 전극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은 제가 그분들보다는 좀 낫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미생물 연료전지에 접근했냐. 이건 뭐 지금 초창기 제가 한 실험 연구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극을 모디피케이션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애노드죠. 이 산화전극도 전극 그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표면을 처리하면은 좀더 전자 전달이 잘 되고 바이오필름이 더잘 형성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캐소드도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소드의 반응은 산소 환원이죠. 그리고 산소 환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전극에서는 이 산소 환원이 잘안 일어나요. 이제 과전위가 너무 높게 걸려서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화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극을 표면을 이제 성질을 바꿉니다. 어떤 다른 물질로 입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화학 반응은 항상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죠? 반응물이 볼 때는 전극 표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극 표면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그 물질로 입히면은 그 물질이 역할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전자 전달과 그 산소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개념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뭐 여러 논문이 지금까지 발표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폴리피롤을 이용한 한번 실험을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